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네, 진짜. 진짜로. 에이, 왜 이러지? 아침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내가 노트북에서 하도 울었더니, 언니 벌써 울고 있으면 어떡해! 하도 울었더니, 우는 사람만 찾아와서 힘이 들어. 건강한 무당이 못된지라 미안하기도 하고. 응. 언니. 네. 왜 살아? 그냥 목숨 붙였으니까 사는 거지. 네. 언니. 사람이 여자는 두른박 팔자라고 그랬잖아. 그치? 네. 내 친정에서 아무리 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결혼해서 남자 잘 만나면 내 팔자가 바뀐 거라고 했지.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 네. 그래서 여자 팔자는 두른박 팔자라. 내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줘. 네. 내가 이빨 의치를 해가지고 의치하니까 다 뽑고 의치를 하니까 발음이 막 이제 도서나가. 어? 네. 지금 언니 때문에 전 보러 온 거 아니죠? 네. 남편 때문에 전 보러 왔죠? 네. 긴 것만? 네, 맞아요. 네. 언니는 남편 잘 못 선택했어. 세상에 살면서 궁합이 맞은 사람은 별반 되지 않아.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맞춰가면서. 네. 근데 언니는 신랑하고 맞춰서 살기에는 너무나 먼 신랑을 만났어. 어? 왜 이런 말을 하냐? 27살 때 내 인생 조졌어. 26살 때 내 인생 조졌어. 그 뜻은 뭔 줄 알아? 아저씨랑 연애 몇 년 했어요? 길게는 안 했어요. 그럼 26살에 나왔겠죠? 네. 그럼 27살에 결혼했어요? 네. 27살에 결혼하고 당신은 32살에 당신 인생 눈물바다 인생이야. 아, 선생님 맞아요. 얘 너무 힘들었어요. 응? 정말 맞아요. 31살에 아기 났어요? 네. 31살에 아기 낳고 이 아기 낳기 전에 당신은 4인의 가족이 살아라야. 그러나 3인의 가족이 살아. 그럼 얘기는 하나 이랬다는 소리야. 네네. 어, 맞아요, 선생님. 그쵸? 네. 차라리 조금 늦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응? 근데 애기 아빠랑 먼저 좀 살았어요. 응. 일찍 좀 살고 한 3, 4년 살다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 27살 당신 인생 조졌다 했잖아. 네. 차라리 면사뿔을 늦게 쓰듯이 30 넘게 가서 면사뿔을 쓰시든지. 어? 네. 너무 면사뿔을 빨리 쓴 거라. 또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왜 여기서 똑바로 나 이제 일상생활의 전발되는 조상점을 빼요. 네. 그러나 여기 노트북 찍을 때는 조상점을 안 빼요.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네. 알아두고만 빨리빨리 알아들어. 네네. 언니 집은 뿌리가 경상도 쪽으로 뿌리가 들어와. 네. 그러면 고향이 경상도란 쪽이야. 네. 아저씨도 경상도 쪽으로 들어와. 네. 맞는 맞아요. 거, 맞죠? 예, 예,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언니 집은 할머니 때부터, 예. 엄마 때부터, 예. 자손이에서, 네. 어? 할머니 사주 자체가 내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자손들한테 엄마의 대접을 못 받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자손들이 명이 짧다는 소리를 들어서 할머니가 항상 옥수도 놓고 빌었을 거야. 네. 그것을 내 엄마가 따라 했을 거야. 네네, 맞아요. 그쵸? 네네, 맞습니다. 내 엄마가 따라 하니 엄마 이제는 없어. 뭔 말인데 이렇게, 네. 빈 저기가 없어. 네네. 그게 다 끊게 공줄이 끊겨졌어. 이미 끊겨진 지가, 당신 집에 공줄이 끊겨진 지가 오래됐어. 네. 긴 것만. 예, 예. 그쵸? 예, 맞아요. 그리고 아니, 이 남편을 살다 보니까 이 남편도, 응? 이 가물을 가지고 있고, 언니도 이 가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32살 때부터 내 인생은 없어라야. 왜? 언니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면 남편은 친구를 좋아했지, 언니를 좋아한 적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속은 무지하게, 진짜, 여자로서 너무너무
애기 혼자 애기 저물러 가면서 남편 기다렸을 거야. 네, 맞아요, 선생님. 아우, 너무 잘 맞추고.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남편이 와서 좀 도와주고. 네, 정말 저 혼자 키웠어요. 좀 안아주고. 내 새끼 얼마나 이뻐. 근데 애기는 낳자마자 밖으로만 맴돌아. 네, 그랬어요. 미친놈처럼. 아, 선생님, 맞아요. 응? 너무 잘 맞아. 어? 그리고 남편은 딱 돈만 갖다 주면 내 할 도리는 끝이야. 가정이란 평화에 남편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저 혼자 키우고. 그치? 애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너무, 선생님 너무, 제 속이 너무 뒤집어서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속이 후련해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니가 지금 마음을 잡지를 못한 이유가, 잘 들으세요. 네. 당신 남편하고 같이 살기는 살지만 내 남편 아니야. 그 술은 뭔 소리냐. 당신은 도장을 이미 찍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게 내 남편이 아닌지. 도장 찍으면 내 남편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나 한 집에서 살고 있어. 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내 신랑을 보듬지도 못하고, 지금 언니 가슴이 내 보내지도 못하고, 내 보낸다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까? 이제 연민도 아니야. 응? 우리가 우울증이라 그래야 되지. 응. 언니가 우울증 걸린 지 오래됐어. 그거 몰랐지. 남편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믿을 수가 없는 병이 생겨버렸다고. 네네, 맞아요. 응? 네, 맞습니다. 37살 나를 대면 안 되는데 37살 때를 어떻게 남겼어? 38살 때를 어떻게 남겼어? 너무 힘들게 남겼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야.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서? 네. 그쵸? 네. 너무너무 40살 때까지, 아니, 네, 평생 맞아요. 힘들었지만 신랑하고 살면서 네.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 네. 그러나 이 나이가 나한테 진짜 힘들었었을 거야. 네, 맞아요. 힘들었던 적이 몇 년 있었어요. 그쵸? 진짜. 응? 남편이 쇠를 만지고 나한테 지금 들어와요. 네. 그러면 쇠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네. 남편 뭐예요? 민지. 예, 예. 맞아요. 쇠 이렇게 만지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쵸? 예. 쇠를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만 했다면 쇠 만지는 그 직업이 남들처럼 그 뭐냐 지루도 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겠죠. 예. 맞아요. 자기가 머리만 잘 돌아가고 했다면 충분히 그냥 나무 돈을 갖다 훔친다는 뜻이 아니야. 그 쇠를 갈아서 쇠를 갈아서 거기서 떨어진 게 네네. 그럼 그게 뭐야? 뭐 이거 지금 되고 있잖아. 네네. 금연. 그러니까 이런 걸 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네네.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걸로 자기 제2의 알바식으로 자기 용돈을 벌 수 있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딱 내 집에 줄 것만 딱 주고 아저씨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언니한테 모든 돈을 다 맡겠다면 좋을 라나 이 아저씨 성품에 딱 상할비만 줄 사람이지 언니한테 모든 돈을 다 맡길 사람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집안이 두 번 뒤집어져라야. 두 번 뒤집어진다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밑바닥까지 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쵸? 네. 돈을 못 벌었다는 말할 수 없어. 근데 알란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아저씨가 도박한 거 알고 계셨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이 아저씨는 도박으로 망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서. 네. 또한 도박 플러스 도박판을 꼭 여자가 끼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몰랐고 도박하는 거는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언니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그것까지만 나한테 들켜버리면, 내가 그것까지만 안다면, 알았더라면, 더 이상 아저씨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내 스스로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내 스스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내가 못 볼 것 같아서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 느낌으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나 내가 진짜 가서 증거를 잡아버리면,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마음을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언니,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랬어요.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야. 네, 네, 맞아요. 그쵸? 네. 이 아저씨는 도박 플러스 한방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방주의가 뭔 줄 아세요? 한탕주의, 한방주의, 한탕주의. 주식. 알고 있어, 몰라요? 주식까지는 몰랐습니다. 도박 그런 거는 진짜. 도박 플러스 주식. 주식이 뭔지 알죠? 네. 도박보다 더 많이 날라간 게 주식이에요. 응? 집 세 채를 갖다가 날려먹은 사람이 도박과 주식이에요. 네, 진짜. 집 세 채. 맞아요, 선생님. 그쵸? 네. 맞아요. 아, 이 속마음을 이제 누구, 친언니한테도 말 못했는데, 선생님이 파헤쳐 주니까 속이 후련해요, 좀. 고마워요.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다는 내가 말 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저 희배진 저 마음은 내가 한 자락을 표현을 하면은 허공줄에 딱 나무가 가지에도 거칠지도 못하고 둥둥둥둥 낙엽만 떠 있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 지금 점을 보면서 속상해서. 응? 점을 잘 보고 못 본 것 떠나서 그 마음이 너무 애려 이 가슴에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저런 세월을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을까? 정말 내 머릿속에 두뇌에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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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 혼자만의 그냥 내 저기를 체면을 걸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스님이 제 속을 다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아요. 좀 이만한 건드는 게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많이 내려놓고 가야 돼. 많이, 응? 어? 아까 딸 자손 있다 그랬지? 네. 딸 자손한테 그만 상처 줘. 딸 자손은 엄마를 걱정해. 응? 어? 엄마가 딸을 걱정해 하는 것은 당연해. 엄마가 딸을 걱정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엄마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엄마 생각해서 다 지 가슴 속으로 삼키는 거야. 응? 어?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확 일어날 거야. 그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 또, 없으면 또 불안해. 또 뭔 저기를 하고 다니실까? 네. 딸아이가 벌써, 딸아이가 나이가 어리게 들어와. 많게 들어오진 않는다고. 네, 아직. 그쵸? 네. 그, 이 지금 공부할 나이에요, 딸아이가. 말을 하자면. 그런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뭐 하자고. 이 아이의 그 평생 마음의 병을 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 아이가 결혼해서 이 아이가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응? 생각을 우리 옛날 신랑 만나서 우리 아버지도 이랬는데 지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리라고 생각해? 응?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많이 들어주세요. 엄마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라. 충분히 아픈 거 이해해. 충분히, 지금 내가 잠을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마음 아프고 이해하지만 딸의 마음도 이해해줘. 충분히 좀 엄마가 안아줘. 그냥 엉엉 어디서 울게. 엄마 앞에서라도 그냥 한번 울어라고. 펑펑 울게. 엄마랑 늘 한번 울어보자고. 응? 펑펑 울게. 응? 엄마만 펑펑 울지 말고. 엄마만 너무 응? 나 혼자 애기 키웠어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다 보고 자랐어. 그 응?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불화가 많은 것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애늙은이로 커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좀 잘해주세요. 못해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품어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아저씨하고 언니하고 이상하게 이상한 저기가 있어요.
연이 끊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연이 안 끊겨요? 예. 이민소장은 찍었다 했어요. 네. 그날 같은 집에 산다 했어요. 네. 아저씨 또 집 나간다 했어요. 내물 나가요. 근데 나가도 걱정이에요. 나가도 안 보면 속파낼 것 같아 지금 당장.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나 마음에서는 안 그래요. 깊은 속에 마음에서는 또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지도 못하고, 응? 대신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아, 이거는 이 인연 무슨 인연이에요? 아, 이 인연은 무슨 인연? 보내지도 못하고, 어? 앉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런 점사는 차라리 너무 사랑했을 때는 가감하게 놔줄 수도 있거든. 너무 고통스럽던 인생을 살았어. 신랑하고 살면서. 네. 정말 뼈저린 고통스럽게 살았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언니 심정 나 이해해. 어? 바람이야, 바람.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어디다가 어떻게 차분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을 데가 없어. 네, 제가 어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정착을 못하겠어요. 어, 내가 그랬잖아. 허공줄을 표현했잖아. 나 뭐 이파리 한 자락이 가지에 매달리지도 못하고 둥둥 떠다닌다. 이파리 하나가. 바람 불면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그런다고. 신랑이 있어도 그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신랑한테 이렇게 거지로 그러기에는 너무 너무나도 신랑이 멀리 언니한테 했어. 너무나도 언니한테 젊었을 때 와이프의 대접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언니가 되게 얌전하고 곱사간 얼굴이야. 만약에 이렇게 꾸미고 살았다면 지금 충분히 이쁘시지만 근데 젊었을 때 신랑이 너무 준 상처가 내 가슴 속에 하나도 안 풀렸어. 네, 그래, 안 풀렸어요. 맞아요, 선생님. 신랑만 보면 그 옛날에 나한테 했던 것을 야금야금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약 보면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어차피 서로 상으로 했고 떨어져서 살아보자. 내가. 근데 그 야금야금 그 이 마음은 절대로 모래도 내려놓지를 못해. 너무나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한 것은 제가 전해줄 말은 전해줍니다. 신랑이 뒤늦게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를 해요? 많이 해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도 후회할까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람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너무 제 지은 사람한테 언니가 옛날에 하나하나 그 감정을 풀어내니 이제 자기도 거기에 그냥 순응해주고 잘못다 막 말하면 되는데 꼴난 자존심 있지. 응? 그 자존심이 뭐라고. 응? 아저씨 나름대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니 인연은 안 끊겠습니다. 인연 끊어지지도 않아요?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응? 끊어질 것 같으면 인연 끊어졌으니까 마음 비우세요 하는데 안 끊어져요. 이 두 부부의 물론 도장으로 인연은 이미 도장으로는 찍었지만 인연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끊겨요. 그죠, 선생님? 부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인연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끊긴다는 소리예요. 그런다고 자식 따면 인연이 안 끊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자식 따면 인연이 안 끊긴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 집은 자식 따면 인연이 안 끊긴 게 아니에요. 두 부부 궁에 인연이 도장은 찍어놨지만 인간의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안으라면 확실히 안으시고 어?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면 확실히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들로 나가서 있다가도 살다가도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언니가 오네요. 제가 오네요? 가슴속에서. 지금 난 너무 싫고 미워서. 가슴속에서 오네요. 싫고 미운 것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가슴속에 나한테 했던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야금야금 꺼내서 어? 하나하나 신랑을 목 잡듯이 조이고 있다고. 근데 신랑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은 이런 망나니 새끼 뭔 새끼 하겠지. 근데 지느지는 후회라도 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3인의 가족이 좀 뭉쳐줬으면 좋겠어. 회식 좀 하시고 밖에 나가서 그냥 신랑 앞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엉엉 차라리 나를 왜 이렇게 독한 여자를 만들어놨어. 나를 이렇게 어? 나 그렇게 착한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놨어. 어?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그렇게 울지 말고 그냥 어? 엉엉 울면서라도 그렇게 눈물 흘린 눈물 말고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언니 보면은, 응? 밖에 나가서 지 할 짓은 다 헤쳐먹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 오갈 것 같은, 오갈 데가 없으니, 조그만 방이라도 얻어 나가라, 그 생각하는 신랑도 미워. 속죄하면서 살지. 자식한테 속죄하고, 언니한테 속죄하고 살지. 근데 병 다 줘놓고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안 나가고 싶겠죠. 나가기 싫겠지. 내가 같이 얼굴 서로 말도 한 집에 있으면서 말도 안 하는데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게 너무 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했잖아. 네 가슴속에 깊이 나 하려면 확실히 나와버렸으면 나도 괜찮겠다고. 속에서 나지도 못한다고. 응? 속에서 나지도 못하는 언니 이런 마음도 지금 너무 안쓰러워. 어? 얼마나 힘을 들게 했으면 그 집착에 내 48을 나이 공개하면 안 돼. 그 나이 몇 살인지 몰라. 내가 48 정도에 어떻게 인생 살았을까 싶어. 죽지부터 그 단계가 또 죽지부터 살았을걸? 대답을 해줘야지 나도 말하지. 네. 마자 선생님 그때 너무 진짜 제가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나가도 먹는 것도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그냥 허공이야 허공.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아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이걸 이 일을 하면서 즐겁고 뭐 재미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냥 막 웃어 끝으로는 웃어도 아니 재밌고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웃는 이상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 네. 그냥 겉으로만 네. 속에는 어? 속에서 미치고 돌아버리겠고 속에서 미치고 그냥 헛웃음. 어, 맞았어요. 근데 아직 인연 안 끊어졌습니다. 알았죠? 왜 평소에 인연 안 끊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쉽게 내려앉지 못한 건 나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언니한테 마음 내려라는 소리 못해. 이미 점을 보고 있는 무당이 이미 그 가슴이 남편한테 얼음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언니 가슴 내려놔 그 소리를 하겠냐. 그치? 그것은 무당으로서 진짜 그렇다. 이게 오늘 같은 전복이 참 힘드네. 요즘 전복이 진짜 힘들어. 그런 사람들 많이 오니까 고통스럽더라고. 나도 전 보면서.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하고 깨앉지도 못할 바에는 그냥 당분간만 떨어져 있으면서 언니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다시 나가도 다시 합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20분 전 카메라를 꺼져요. 아 선생님 그럼 딸은 자기 진로를 어떤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딸은 지금 현재 진로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네. 엉엉엉 같이 딸 마음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공줄이 딸로 지금 이어질까봐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럼 다음에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음에 딸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딸 마음을 읽어서 내가 진로를 정해줄게요. 예, 선생님.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속에 있는 게 그냥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너무 짧은지라 이 가슴이 그대로 하루도 하나도 안 내려갔어요. 이 가슴이 내려갔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가슴이 내려가겠어. 그래도 그나마 선생님이 이렇게 제 속마음을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림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마음도 그렇고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고 그 마음 그냥 허한 벌판에서 혼자 춤추고 있는 것 같다. 혼자 눈물 춤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지금. 못 울어줘서 미안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울 힘이 없다. 기러기 딸렸어. 네 선생님 맞아요. 이제 기러기 너무 울었더니 울 힘이 없다 내가. 아 선생님 맞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울 힘도 없어요. 진짜. 눈물도 이제 없고 울 힘이 없어요. 진짜. 제가 우는 거에도 내가 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요즘에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울 힘이 없어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정답이에요. 너무 맞아요.
진짜 우리 힘이 없어요. 고맙고 이제 딸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이제 빼먹지, 꽃감 빼먹듯이 마음은 터시지만은 그냥 한꺼번에 토해서 신랑한테 한꺼번에 하나하나 빼서 하지 말고. 그리고 신랑 많이 늦추고 있어요. 내가 그건 전해줄게요. 많이 늦추고 있어요. 호랑 이빨 빠진 호랑이라 그래야 되지. 딱 지금 그 신세예요. 그냥 큰 소리 친다고 저 사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 아빠가 말은 없어요. 입이 엄청 무거워요. 많이 늦추고 있어. 내가 그거 전해줄게요. 알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고. 끝!